고소한 맛 살짝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고소한 맛을 느끼라. 그러니까 저 그리고 또 전라도 하면은 네. 이게 팍 칼국수로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김치를 먹어야 돼요. 김치가 말을 해요. 역시 형님, 예. 형님 직접 이것도 농사 지어가지고 배추는 예. 이웃에 막 수거를 해오죠. 이렇게 우리 이장님들이 동네 이장님들이 농사를 진 거를 예.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기 예.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전라도 분 맞으세요? 사투리를 전혀 못 쓰시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전라도 얘기하면 뭐 전라도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때요? 글로벌 시대, 한양 시대. 아니. 자, 솔직히 말해봐요. 고향 어디세요? 자, 서천. 충남 서천인데. 충청도요? 예. 아니 형님. 아니 고향이 그러면 충청도 분인데 지금 전라도 팥칼국수를 짜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리 하나 사이에 솔직히 아 충청도하고 전라도 다리 사이에 있는 금강 다리를 두고 여기는 전라도 충청도 아. 근데 농사는 오빠가 거기서 짓고 아. 나는 이 아니 털을... 원래부터 웃겨 말이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말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저 금강 그렇게 다리 하나를 두고 예, 예. 이쪽은 전라도 이쪽은 충청남도인데 예. 말, 거기도 말투가 서로 틀립니까? 거의 흡사하죠 사실 아니에요 그 전북 또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자 그럼 우리 또 전문가들의 시식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다 드셨죠? 우선 팥 삶는 과정 그 다음에 옹심이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먹어보니까 순수 우리 맛을 토속적인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데 정말 후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후한 점수를 주시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우리가 어디로 할까요? 네. 양산단 가볼까요? 양산단 가야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상북도 종갓집 건진국수. 어머니 근데 이름이 왜 건진국수예요? 예 이거 뜨거우니까 물에 씻어요 삶아서 그러니까 뭐 씻어서 건진다고 건진국수 씻어서 건진다고 건진국수 어머니 그럼 이어서 우리가 해가지고 이제 맛을 한번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한번 보여주자고요 네, 어머니 이거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육수는 육수를 한 예. 반 그릇 반 정도? 예. 어? 지금 육수가 차가워요 예예 예. 예. 육수는 아, 육수는 뭐로 뺐습니까, 어머니? 육수는요. 예. 오 양파, 멸치, 다시마, 북어. 북어. 네. 그렇게 넣었는데요. 네. 진짜 모양으로 거. 봐서는 그냥 일반 잔치국수 같은 그런 느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단. 네. 예. 하지만 잔치국수는 따뜻하게 먹지만 그렇죠. 이거는 차갑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면이요. 네. 예. 홍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한두께로 밀어서 네. 그렇게 만든 국수예요. 예. 그럼 요어서 이제 예. 어떤 양념을 해야 됩니까, 따로 뭐? 간장을 조금 타요. 간장을? 예예예. 예, 예. 네네. 아, 이게 매운 것 때문에 이 육수를 한번 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네. 아, 이게 묵직합니다, 국물이. 아. 육수 자체가 시원하고. 이야. 강호동 씨가 지금 아, 처음으로 그렇죠. 뭐 음식을 먹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무슨 맛인데요? 어때요, 어때요, 강호동 씨? 맛을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뭔가 몸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맛이 일단 우아합니다. 국수인데. 아~ 면도 직접 우리 어머니께서 다 만든 거죠? 예, 예. 맛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요. 아, 네. 풍미가 그러니까 있다고 해야 되나? 국물 네. 자체가 그 국물이 맞아요. 깔끔하죠. 우아하고 풍미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떤 자존심 날이 딱 서 있어요. 국물이죠. 네. 내가 안동에 건진국수다. 딱 이런 얘기 있죠 이미. 네. 그래요. 자 지금 약간 강호동 씨도 약간 흥분 상태예요. 드시고 나서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습니다. 이걸 건져 잡수고 저 조밥을 말아서 드셔요. 조밥! 네, 그 아니 강호동 씨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서 밥 말아준대요. 진짜? 그 육수에 조밥을. 와 조밥 조밥. 네. 조밥을. 자연스러운 최고의 멸치국수. 자 지금 이게 조밥이 지금 따뜻한 밥이 아니라 식혔잖아요. 네. 식힌 그 사이사이로 국물이 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스테라 같은 걸 갖다가 네. 우유에 찍어 먹는 것 같은 국물이 쫙 입안에 퍼져요. 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건진국수의 대표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진국수.
하면 안동의 그 종갓집의 음식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육수의 그 천연의 맛, 그 맛 자체가 굉장히 목 속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맛.